네, 안녕하세요. 더 메이커스입니다. 2021년 또 새해가 밝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책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책인데요. 벌써 읽으신 분들도 계시다고요? 네, 이현숙 대표님께서 집필하신 책인데요. 20년 차 베테랑 쇼호스트가 알려주는 1인 판매 방송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커머스 책이 나왔습니다. 2020년 10월 달에 출간이 됐는데 아직도 정말 유명한 책이죠. 라이브는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쌍방향으로 하는 걸 라이브라고 하고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커머스는 무역 상업이라는 뜻인데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라이브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의 제품이나 회사를 알리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우리가 그 유행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이 책이 정말 잘 적절한 시기에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오늘 어떤 책인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네이버에서 라이브 커머스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정말 다양한 사이트가 많이 있고, 그리고 내용도 많이 있고, 라이브 커머스 뭐 진행해 준다고 하는 곳도 많이 있고,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그만큼 꼭 해야 할 그런 미디어 트렌드 중에 하나이니까, 소상공인분들, 특히 소상공인분들은 라이브 커머스를 적절하게 이해를 하시고 입문하시는 게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이 과연 어떤 책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책으로 들어가면 이게 벌써 첫 줄에 뜨죠. 라이브 커머스 성공 전략. 네, 다양한 라이브 커머스 책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읽은 책 중에서는 이 라이브 커머스 성공 전략 이 책이 처음 라이브 커머스를 입문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지금 미디어 쪽이나 아니면 뭐 물건을 팔고 계시는 분들이더라도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책 소개를 간단하게 한몇 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소비자와 접촉하지 말고 접속하라. 저는 이 문구가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소비자와 접촉하지 말고, 접촉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대면이잖아요. 옛날에는 사람들과 직접 얼굴을 보고 영업하거나 물건을 팔거나 그랬었는데, 요즘은 비대면,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 만나기를 꺼려하기보다, 이제 꺼려한다는 것 자체보다, 이제 조심스럽게 만나는 거가 있는데요. 이제 그것보다 접속하라. 온라인상을 통해서 서로 접속하라는 거겠죠. 네. 코로나19 팬데믹의 혼돈 속에서 모바일 미디어로 퍼스널 브랜딩과 소득 증대까지 할수 있는 가장 쉬운 첫걸음. 이게 바로 라이브 커머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책 속에 처음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자, 1인 방송 라이브 커머스가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선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라이브 커머스를 해보신 분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엄연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았는데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뭐 동대문이나 소상공인분들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통해서 매출 증대와 자신의 시장을 팔로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바로 이 책이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죠. 자, 그러면 이 책을 쓰신 이현숙 대표님은 한번 어떤 분이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백지연 같은 앵커를 꿈꾸던 신문 방송학과 출신이시고요. 그리고 공연 방송 MC와 리포터, 메이저 TV 홈쇼핑, 그리고 쇼호스트로 약 25년간 활동하며 수많은 생방송을 진행을 하셨던 분이세요. 한 분야에서 25년 동안 활약을 했다는 것, 그것만큼 그
그분의 실력을 검증했다라는 게 정말 밑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물건을 판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제품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누구에게 전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25년 동안 활약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라이브 커머스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또 강의를 또 진행하고 계세요. 웨비나 방송을 통해서 몇달 전에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쇼호스트로 활약을 할 때보다 이 책을 출간하시고 나서 더 바쁜 삶을 살고 계시는 대표님이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파트 1. 누구나 1인 방송 라이브 커머스 셀러가 될수 있다. 처음 그 라이브 커머스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지? 내가 유튜브를, 내가 라이브 커머스를 어떻게 할수 있지? 이렇게 좀 높은 장벽이 있어 보이는데 이 책의 서두에는 누구나 1인 라이브 커머스 셀러가 될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해보시면 정말 쉽고 재미있게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파트 2에서는 1인 방송 라이브 커머스 셀러 실전 비법과 상품과 방송 관리, 라이브 커머스 영역 특성상 제품을 알리는과 동시에 1인 방송이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제품에 대해서도 소싱을 하고, 그 다음에 재고 관리까지 하고, 거기 플러스 그 1인 미디어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송을 준비할 때 어떻게 방송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장비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이 다양한 부분들을 이 책에서는 단 오직 라이브 커머스 그 영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송 준비부터 매출을 높이는 11가지 판매 전략, 그리고 다양한 부분들을 좀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20여 년 동안 미디어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해왔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신선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디어 제작 이외에 라이브 커머스 영역은 또 다른 신세계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 또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책을 통해서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번 볼게요. 라이브 커머스란 무엇인가? 지난 7월 2일 비대면 라이브 커머스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특별 행사.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라이브 커머스라는 현장을 처음 본다. 사실 라이브 커머스라는 용어도 처음 생소하지만 비대면 거래는 앞으로도 추세가 될것 같고, 오늘 이렇게 활기찬 모습을 보니 한국이 비대면 산업까지도 선도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거듭 말했다고 합니다. 즉, 라이브 커머스는 라이브와 이커머스의 합친말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온라인 쇼핑에서는 소비자가 수동적으로 쇼핑을 했지만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소비자가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한 듯 생생한 체험과 셀러와의 채팅으로 실시간 소통까지 하며 능동적으로 쇼핑을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 셀러가 라이브를 통해서 판매자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분들은 그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자기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바로 이렇게 채팅으로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셀러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 제품에 대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줄수 있다는 게또 라이브 커머스의 또 하나의 장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제품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그 영상을 통해서 볼수 있기 때문에 꾸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홈쇼핑이나 좀 연출된 쇼핑에서는 그 제품에 대해서 좋은 점들만 부각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소비자들은 그것만 전달받고 물건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라이브 커머스는 말 그대로 소비자와
셀러가 다이렉트로 그 물건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 제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에 관련된 내용을 잠깐 제가 읽은 이 라이브 커머스 책을 통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직도 궁금하시다고요? 그러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속 시원하게 사이다 같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월 첫째 주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앞으로 정말 재미있고 알차고 좋은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니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해주시고 더 메이커스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